안녕하세요. Smart Learning, Smart Running. 햇밤 영어 교실 학부모 세미나에 오신 모든 학부모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햇밤 영어 교실 교육팀 송영욱입니다. 저희가 학부모 세미나를 진행하면 항상 현장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직접 만나 뵀었는데요. 사실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우리 또 새로운 시도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죠. 코로나, 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꿈꿨으나 사실 아직은 우리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해법이 될지 해법 영어 교실에 대해서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상황은 사실 우리가 기존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새로운 세상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실 우리 아이들의 일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이들의 일상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이 많이 바뀌었죠. 특히나 사상 초유의 개학이 세 차례나 연기가 되고 결국 온라인 개학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현재 등교 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감염병이 끝나더라도 사실 우리가 예전 비포 코로나로 돌아가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지금 라이브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부에서는요, 이렇게 감염병 상황이 끝난다 할지라도 등교 수업과 원격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일반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현재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계속적으로 시스템화, 체계화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 보시면 실제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시도 교육청에서는요, 등교 개학을 전면화하겠다. 2학기 등교 개학 꼭 할 거예요 라고 속속들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수도권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아마 내일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만나서 어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눈여겨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특히나 비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들이 전면 등교를 하려고 할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습 격차 심화 때문입니다. 학교 일선 교사들이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이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당사자인 우리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습 이해도를 질문했더니 절반이 훌쩍 넘는 65% 이상의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했고요. 아이들 스스로도 온라인 수업으로 따른 교육 격차가 매우 심할 거다라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이 60%가 넘었습니다. 결국 실제 학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조차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이해도와 학습의 격차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은 더하시겠죠. 절반에 가까운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혼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답변도 주셨고요. 거기에 더해 집중력이라든가 수업 이해도에 대한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 중에 80%가 넘는 분들이 이런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학기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경험해 봤더니 교사 10명 중에 8명, 80%가 학습 격차가 더 커졌다, 심화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도, 학부모도, 또 교사도 이 코로나로 인해 원격 수업이 계속적으로 병행이 되면서 우리 아이의 학습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다라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집콕, 집에 있다 보니 사실 계속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늘 공부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패턴으로 잡혀 있다 보니 열공 모드로 학원도 다니고 계속 학습의 끈을 놓지 않고 연속성 있게 가져갔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 공부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공이 아닌
게임과 인터넷 삼매경에 빠지게 된 거죠. 결국 아이들의 학습 격차는 이 코로나의 원격 수업,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더 벌어지면서 중위권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은요, 열공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100점 맞고 시험 잘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의 시험지를 제가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 아이들은요, 코로나 전에 거의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을 평가할 방법이 없죠. 아이들이 아주 즐겁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시험 보고 영어 공부하면서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학원에 오고 공부를 하느라고 정신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 학교 시험 문제를 보면 중학교 과정에 올라가서는 논술형, 서술형 시험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학창시절에 보셨던 주관식 문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을 아이들이 만나고 있는데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문장을 써내려 가야 하는 문제, 어휘, 문법에 대한 이해, 문맥까지 파악해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서술형, 논술형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요. 영어 시험 문제지만 이렇게 도표나 차트들을 제시해서 주어진 정보를 분석한 후에 답을 찾는 형태의 문제들도 만나게 됩니다. 중학교 시험인데요. 수능 문제처럼 긴 지문에 여러 가지 답을 찾는 형태의 문제들까지 상당히 난이도 있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만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 학습의 공백이 계속 이어지고 거기에 코로나로 인한 이 온라인 학습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결국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계속 공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고등과정은 더하겠죠. 고등의 학습 격차는 더 크다라는 걸 지금 화면에 6월 모평에서 또 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2020년 수능과 6월 모평의 영어 과목을 좀 비교해 봤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잖아요. 1등급과 5등급 이하를 보시면 모평에서 확실히 아이들 숫자가 비중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중간 등급인 2등급부터 4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떤가요? 많이 줄어들었죠. 이 기간에 계속적으로 학습을 연속성 있게 가져갔던 친구들은 다행히도 상위권 1등급으로 올라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중위권 아이들이 이 온라인 학습으로 인해서 중위권에서 하위권으로 내려가는 교육 양극화 현상을 고등과정의 모의고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학습 격차가 계속적으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학부모님들의 보조, 지원 여부라던가 혹은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이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에 한계가 있다. 혹은 환경 변화의 적응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교사분들도 아이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차이로 학습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거기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2학기도 계속적으로 온라인과 이 등교 수업이 병행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이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죠. 바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기주도 학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거요. 맞아요. 혼자 공부하는 거 맞는데 정확하게는 혼자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학습의 처음부터 마무리를 우리 아이가 오롯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공부의 목표를 세우는 게 첫 번째죠. 이 목표를 우리 아이가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서 세세하게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이 목표를 세웠으면 목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액션 플랜이 필요하겠죠. 세세한 액션 플랜을 통해서 내가 세운 목표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를 우리 아이가 딱 보고 아, 내가 세운 목표와
내가 실천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왔네 혹은 아닐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 아이가 스스로 평가해서 다시 한번 목표를 재설정하는 작업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의 처음부터 학습의 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우리 아이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을 시스템 기반의 습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시스템은 우리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왜 습관이란 이야기를 할까? 제가 습관이 왜 중요한지는요. 화면 하단에 있는 윌리엄 하웰 교수의 인지 및 학습의 4단계로 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자전거 타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없죠. 대부분 다 탈 줄 모르고 탈 생각도 없습니다. 그 단계를 우리는 무의식적 무능력의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타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탈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의식적 유능력의 단계로 바뀌게 되죠. 이 단계는 내가 나 탈 수 있어 라고 의식한 상태에서 열심히 내가 탈 줄 아는 스킬을 발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전거를 한동안 쉬었다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탄다고 한번 해볼게요. 탈 수 있나요? 맞아요. 우리 왜 수영이나 운전도 비슷하죠. 내가 약간 버벅거릴 수 있으나 금방 내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의식적 유능력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의 능력이 발현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습관화, 패턴화의 단계입니다. 공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유의식적 공부를 내가 해야겠어 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의 공부 스킬, 나의 능력을 발현한다.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사실 성인인 우리조차도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 내 능력을 발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공부는 몸에 붙여서 내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머리, 지식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요. 열정만 가득하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몸에 붙여서 정말 내가 계속적으로 습관처럼 나의 능력을 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공부, 학습입니다.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 습관처럼 공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습관 형성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코칭이에요. 학습 코칭이 필요한데요. 이 코칭은 우리 학부모님들도 하실 수 있고 선생님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의 코칭은 조금 심리적인 코칭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요, 나의 자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서 무언가 가르쳐 보신 학부모님들 너무나 공감되실 거예요. 처음엔 굉장히 즐겁게 스타트하지만 마지막에 어떤가요? 서로 마음의 상처만 있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학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의 가슴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서로 상처를 받고 서로 그러다가 싸우고 결국에는 안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은 심리적인 코칭에 포커스.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때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열심히 격려해 주시는 거고요.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껏 칭찬해 주시는 이런 심리적인 코칭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 학습의 객관적인 코칭은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해법 영어 교실 우리 원장님들께 맡겨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요. 엄마가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가지 않아요. 어디로 가나요? 머리로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학습을 끌어갈 수 있게 학습의 모든 것들을 가이딩 해주시고 멘토링 해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해법 영어 교실의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해법 영어 교실에 이제 이 습관을 잡기 위한 시스템을 보시면 먼저 신호를 주는 것부터 스타트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해법 영어 교실에 계속 와서 수업을 하는 걸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교실에 와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수업을 진행하는 이 학습 단계에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동기부여하고 또 저희 해법 영어 교실 안에 다양한 시스템 안에서 재미있고 액티브한 수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습의 중간중간 선생님이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면서 결국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습관들을 잡아가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을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결국 코칭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 영어 교육의 해법이 되어줄 해법 영어 교실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저희 해법 영어 교실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했어요. 지금 왼쪽으로 보시면 해법 영어 교실의 다양한 교재라던가 저희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법 영어 교실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 출판사 1위 기업인 천재 교육에서 운영하는 영어 전문 브랜드입니다. 천재 교육은 지난 30년 이상 교과서를 출판하는 데이터 베이스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에듀테크, 스마트 러닝, 이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 해법 영어 교실이 있습니다. 해법 영어 교실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 위드 해법 영어와 함께 우리 아이가 현재 교육의 변화, 트렌드에 맞춤 학습과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시스템 베이스의 코칭으로 영어의 영역별 학습을 균형 있게 잡아갑니다. 이 부분들을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먼저 보시면 HB 스마터라는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태블릿 안에 다양한 컨텐츠들로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고 액티브한 수업을 하게 되고요. 태블릿만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태블릿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교재에 와서 확장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읽고 써보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요, 아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의 코칭으로 학습을 계속적으로 가이딩 하시면서 우리 아이가 계속적으로 동기부여 받아 자극받아 공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HB 스마터라고 하는 태블릿 수업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화면에 보시면 스마트 학습을 하루 진행하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가 좀 보여져 있습니다. 오늘의 학습 분량을 먼저는 프리스터디, 사전학습이 들어가는데요. 사전학습은 그 영역에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관련된 내용들을 단어라던가 혹은 사전에 필요한 애니메이션 영상들을 보면서 정보를 얻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메인스터디, 메인학습에 들어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본인이 학습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다양한 학습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습하는 액티비티들은요, 그 영역에서 학습 효과를 가장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최적화되어 있는 액티비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파닉스, 회화, 뭐 리딩, 문법 등 다양한 형태의 학습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습을 하게 되고요. 메인 학습이 끝나고 나서 수업이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다시 리뷰, 학습한 내용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 점검할 때는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녹화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학습의 마무리는 늘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데일리 테스트나 그날 배운 내용들을 녹음 혹은 녹화해 보면서 학습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스마트 안에 다양한 형태의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거기에 다양한 액티비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사고력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액티비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학습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파닉스, 뭐 입모양 동영상을 보면서 연습하는 것부터 짧은 스토리, 저학년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인데요. 스토리도 보고 여러 가지 문제도 풀어보고 또 녹화도 하고 거기에 회화 연습, 원어민 친구와 직접 대화 연습하는 것도 있고요. 문법 강의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태블릿 화면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조금 저학년 친구들의 이미지예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거랑 조금 다른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컬러풀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를 재미있게 만날 수 있게 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습 액티비티들은 조금 더 화면 뒤쪽에 있는 내용들도 확인하시고 추후에 해법 영어 교실을 방문하셔서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도 준비가 되어 있죠. 교재 같은 경우는 영어의 8대 영역을 아주 세분화해서 레벨별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부터 스타트해서 어휘, 문법, 파닉스, 그리고 학교 내신까지 총 8가지 영역에 걸쳐서 유치부, 예비초부터 중등부까지 K-9에 걸쳐 400여 권의 교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는요, 영역도 영역이지만 영역 안에서 굉장히 세분화된 레벨링으로 그 어떤 수준의 어떤 친구들이 와도 본인 수준에 맞는 교재로 학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교재 또한 한번 봐야겠죠. 실제로 우리 저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파닉스 학습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영어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게 원서 이야기 책을 함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위한 기초적인 학습 습관을 잡는 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이렇게 파닉스와 영어 학습의 기초를 잡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초등과정 그리고 초등 고학년까지 아이들 수준에 맞는 영역별 학습이 스타트됩니다. 리딩 그리고 회화, 문법, 학교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본인에게,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역의 학습을 진행하면서 영역별로 튼튼하게 기초를 쌓는 과정을 초등과정 목표로 잡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중등부에 올라가서는 이렇게 학습했던 영역들을 계속적으로 심화하고 여기에 더해서 학교 내신까지 잡아가면서 결국 우리 대입, 수능을 보기 위한 영역별 기본기를 완성하는 걸 중등부 수업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교재 또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마터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많이 문제도 풀어보고 스토리도 한번 점검해보는 형태로 다양하게 교재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학습했던 스토리를 스스로 말해보는 트랜슬레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회화 문제도 풀어보는 형태로 다양한 학습들을 해나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법 교재도 확인이 가능하시네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우리 지금 제가 교재도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이게 지금 해법 영어 교실의 가장 메인 교재라고 할 수 있는 탑 스토리북인데요. 이 탑 스토리북은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이 다 이야기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법을 문법으로, 문법 용어로 만나진 않지만 이런 문법이 들어가 있는 문형들을 이야기책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내 안에 많은 문형들을 쌓아 실력을 기르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스토리책이 30권이 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의 기본 실력을 탄탄하게 잡아가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스토리북을 베이스로 아이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스튜던북, 워크북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법 영어 교실의 영역별 교재이고요. 저희가 너무 많은 400권의 교재가 있다 보니까 다 디필하진 못했어요. 여러 가지 교재들이 이렇게 패키지 되어 있어서 아이들 학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니 이 부분 또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등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 학교 시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만만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고 있어요. 저희가 2019년 새롭게 런칭한 중등 영어 문제 은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학교 시험 대비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학년별 2만 문항씩 총 6만 문항이 DB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문항을 우리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교과서별로, 단원별로, 주제별로, 영역별로 문제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볼 때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틀린 거 또 틀리죠. 오답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답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부족한 개념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까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중등부의 실력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시험지를 출력할 뿐만이 아니라 HB 스마트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PC로도 보실 수 있고 시험지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도 풀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한 중등영어 문제은행도 만나보셨고요. 여기까지 모든 해법영어 교실에 다양한 영역별 교재로 영어의 스킬을 잡았다면 화면에 보시는 다북스는 해법영어 교실의 온라인 원서 도서관입니다. 미국 교과서 1위 출판사인 HMH사의 1000권의 도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책을 읽는 습관을 잡아갈 수 있는데요. 특히나 다양한 소재들,
여러 가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논픽션 이야기들 또 여러 가지 리딩들을 통해서 다양한 문형과 어휘들을 만날 수 있는 도서들이죠. 그래서 이 다북스 같은 경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낮은 레벨은 이렇게 이야기 베이스로 짧은 문장들부터 스타트해서 높은 레벨로 올라가면 아키텍처라든가 나노테크놀로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EFL 환경이죠. 그래서 영어 이야기책을 읽을 때 그냥 읽고 끝내면 안 돼요. 미리 사전, 프리리딩을 통해서 사전 학습도 하고 단어도 한번 공부해보고 읽고 나면 단어 점검과 이해도 체킹까지 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에 이렇게 다북스 온라인 학습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오프라인 북리포트에 실제 연필 들고 한 번 더 써볼 수 있도록 다북스 북리포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북스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매일 책 읽는 습관뿐만이 아니라 지식의 확장까지도 할 수 있으니 다북스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체킹한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적인 해법 영어 교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잡아갈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희 잠깐 해법 영어 교실의 모습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학부모님들, 지금 또 다시 제가 다른 곳에 와 있죠. 여기는 해법 영어 교실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학생인 듯 학생 아닌 학생 같은 우리 친구들이 교실에 앉아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은 연출 화면이니까 해법 영어 교실의 수업 모습을 좀 상상해 보시는 거로 도움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실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출석하는 순간 학부모님 핸드폰으로 학부모 앱으로 알람이 갑니다. 학부모 앱을 다운로드 받으신다면 우리 아이가 스마터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알림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우리 아이는 교실에 출석하자마자 오늘의 학습 분량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혼자 계속 스마터로 혼자 공부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의 일정 학습량이 끝나게 되면 선생님이 코칭을 해주세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가 학습한 부분들을 잘 잡아주시고 잘한 부분은 칭찬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더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선생님의 태블릿으로도 학습의 결과들을 점검하시면서 보게 되고요.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교재에 와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고 확장해서 수업하는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선생님이 한 번 더 꼼꼼하게 학습한 내용들을 점검해 주시게 되죠. 이런 패턴이 저희 해법 영어 교실의 수업이고요. 수업을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가 집에 가서도 이렇게 HB 홈스터디라는 숙제 앱을 통해서 한 번 더 스마트하게 학습한 내용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마터 수업과 교재 수업 그리고 해법의 모든 수업을 간략하게 살짝 보여드렸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어머님들, 우리 라이브 방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요. 해법 영어 교실은 교과서 출판사 1위 천재 교육이 운영하는 브랜드죠. 이 천재 교육에서 해법 영어의 모든 노하우를 다 담아서 18년 동안 우리는 아이들의 영어 공부만 생각해 왔습니다. 해법 영어의 이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영어의 기본기를 가진 내공이 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맞춘 HB 스마터라는 태블릿 수업으로 아주 재미있고 액티브한 지루할 틈이 없는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뭐가 있나요? 400권이 넘는 교재를 통해서 스마터에서 만났던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이 한 번 더 점검하고 꼼꼼하게 확장한 수업을 하게 됩니다. 다북스도 있어요. 다북스, 우리 아이들 독서 습관도 잡을 수 있고 지식까지 확장할 수 있는 다북스를 통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영어의 학습을 잡아가고요. 우리 아이들 중등부 같은 경우는 학교 시험 굉장히 걱정 많으시잖아요. 학교 시험까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중등 영어 문제은행으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예비 초 유치부 과정부터 중등부 과정까지 어떤 수준의 어떤 레벨의 아이들이 오더라도 모두 다 학습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해법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인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해법 영어 교실 원장님들이 전국에서 우리 미래의 해법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오늘 방송 다 끝나가는데요.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학습 격차, 지금의 이 모든 교육 양극화 현상을 다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해법 영어 교실의 원장님을 만나셔서요. 저희 정밀진단 검사도 한번 봐보시고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와 이것들을 베이스로 우리 아이의 로드맵까지 받아보시면서 해법과 함께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가지고 그 어떤 시련이 와도 잘 본인의 꿈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이들로 자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학부모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